몇번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는 살아남습니다. 저는 살아남고 싶습니다. 많은 변화와 어려움에서 이겨내고 싶습니다. 뭐 대단한... 2023년 하반기 운세. 반갑습니다. 마초이 최사범입니다. 바빴던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반기에 나의 사주에 어떠한 글자가 있으면 길하고 어떠한 글자가 있으면 조심해야 될까요? 특히나 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반기는 어렵다, 힘들다,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다라는 시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선 대박나는 글자부터 살펴보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천간에 있으면은 되고 지지에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첫 번째로는 천간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두 번째로 대운에서 있으면 되나요? 라고 말하는데 일단 사주에 있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대운은 그 운을 만나야 쓸수 있는 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운에서 활용한다기보다 대운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연습하고 내과시키고 개발하는 그런 긴 시간 동안 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니까 대운에 있는 것은 일단 패스. 지지에 있는 거, 월지에 있는 거 일단 인정을 합니다. 월지에 있는 거 인정을 하는데 근데 이제 지지는 봐야 되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삼합이나 방합을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삼합이나 방합이 쓰여질 수 있게 배합도 맞춰졌는지를 봐야 되고, 계절에 따라서 잘 쓰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서 잘못 쓰기도 하고, 그래서 딱 지장간에, 지지에 이 글자가 있습니다 했을 때꼭 이렇게 이건 쓸수 있습니다. 이거는 쓸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서.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은 천간의 것을, 그리고 월지까지 인정을 해서 보시는 것이 좀 무난하긴 합니다.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어떤 글자가 길할까요? 어떤 글자가 대박 날까요? 어떤 글자가 참고 인내하고 성공할까요? 우선은 경금입니다. 여러 차례 다른 세운 보는 때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글자, 뭐 대박나는 글자, 그러니까 단골 손님으로 나왔던 글자죠. 경금이에요.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신금이라고 하는 가치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경금이라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 계수라고 하는 생각의 복잡성과 우울함을 맑고 깨끗하게 바꿔주는 시원한 바람을 경금으로써 금생수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경금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물건이 되고, 교체되는 상품이 되기도 합니다. 이 경금을 통해서 이번 하반기는 메뉴를 바꾸고 교체하는 시기입니다. 신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때이기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거나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이렇게 새롭게 바꾸면서 좋아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니 그동안에 안 좋았던 상황들을 개선시키고 안 좋았던 관계들이 나아지게 되고 하는 효과가 바로 경금입니다. 그래서 대행 운영하는 효과, 대리해서 관리하는 효과,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전체를 리더로서 인정을 받고 총괄함으로써 내가 혜택, 자리, 세력을 만들 수 있는 효과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경금이 있으면 일단은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처리해야겠지만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임무가 맡겨집니다. 이게 복 아닙니까? 일할 기회가 생긴다. 복입니다.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리고 경금이 사주에 있으면 묵묵히 그 역할을 수행할 겁니다. 수련하고 단련하고 교육받고 훈련하는 어려운 과정들을 묵묵히 이겨낼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상품이 드러나겠죠.
새 가치가 나타나고 이 과정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금의 지속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자는 경금이에요. 천간의 경금이나 지지신금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간에 있는 것은 생각, 기획, 창작, 아이디어, 노력이라면 지지에 있는 것은 사람, 물건, 환경, 시간을 뜻한다. 현실적인 것이다. 드러나고 나타난 모양이다. 요 두 가지 차이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은 천간이든 지지든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분해서 써야 되고 그 전까지는 천간만 보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접목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선 천간에 있는 걸로 보세요. 두 번째 글자는 갑목입니다. 하반기에 도움이 되고 길하고 대박이 나는 글자는 갑목이에요. 둘 다 있어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경금이든 갑목이든. 경금은 약간 교체의 개념이에요. 새롭게 만드는 개념이고 바꾸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개발하는 개념이 경금이었다면 갑목으로 하는 효과는 지적재산화시키는 효과예요. 브랜딩화시키고 기술의 이론을 접목하는 모습과도 같아요. 그래서 안전자산화시키다, 지적재산권 만들다, 특허 내다, 뭐 학위 받다 이런 것처럼 장기로 오래 갈 수 있도록 내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모습이에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남들보다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브랜드화시키고 전문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술의 이론이 접목되는 것처럼요. 내가 점쟁이의 기술을 막 해놨으면은 학위도 좀 따고 어디 철학과든 심리학과든 커뮤니케이션 학과든 상담학과든 이렇게 이론도 접목해서 학위도 만들어 놓고 과정도 밟고 전문가로서 인정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반기에 중요한 도전 과제이기도 하고 개선하고 이겨낼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내가 글자가 있든 없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새 상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교체하고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부족한 이론과 실력을 보완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가치화시키고 자격화시켜라. 그래야 오래 간다. 그래야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라고요. 사주에 글자가 있으면 스스로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사주에 글자가 없다면 글자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 경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꼭 상대방 사주에 경금이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개발 못하면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 제작을 못하면 제작할 수 있는 사람들, 대행자를 구하지 못하면 대행자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의탁하고 부탁하고 조언을 구하세요. 지적재산화를 시키지 못하고 브랜딩화 시키지 못한다면 브랜딩화 시키는 노력을 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된다면 이름을 차용해 와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프랜차이즈라고도 하잖아요. 굳이 내가 다 개발할 필요는 또 없습니다. 그렇다고 더 잘 살고 더 못 살고가 아니에요. 방법을 다르게 판단하는 건 거죠. 이렇게 지적재산화, 안전자산화 과정이 필요하다. 글자가 있으면 직접 만들고 글자가 없으면 그것을 떼다가 팔아라. 그것을 갖고 와서 차용해와라 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반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기를 대처하는 모양입니다. 새로운 상품, 금목이라는 것은 물건이에요. 사람인 거고 물건을 바꾸고 사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가치화시키고 인정받고 등록하고 허가 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금과 갑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을 막 느낀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탱자탱자 놀다가 하반기에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약간 좀 쫄았나 봐요. 그래서 긴축재정도 좀 하고 생활습관 개선도 좀 하고 생활 태도에 대한 내 생활 습관에 대한 단속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게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경금 간목이 있으니까 제 스스로 그걸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생활 태도라던가 습관이라던가 불필요한 사람, 불필요한 만남 이런 것들을 지금 은근슬쩍 구조 조정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만약에 없으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요. 잘 하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대비하면 얼마나 더 좋아. 생활 습관 막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술 먹고 흥청망청 하던 애가 갑자기 오늘부터 나 시간 없어? 나 그냥 쉴래? 나 귀찮아? 이러면서 생활 통제를 한 사람이 있어. 그런 애랑 같이 어울리라고, 노는 애랑 어울리지 말고, 밤새는 애랑 어울리지 말고, 그 뜻인 거예요. 사주에 있고 없고보다 그것을 아냐 모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주에 글자가 있으면 그걸 알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사주에 글자가 없으면 그걸 아는 사람들이랑 같이 협력하고 도모하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더 잘나져요. 그 사람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우리 하반기는 무언가 불필요한 부분들을 좀 경쟁력 있게도 좀 만들고 가치도 높여서 인정도 받고 실적도 내고 가격도 올리고 단가도 세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위기라고 해서 다 죽는 거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는 살아남습니다. 저는 살아남고 싶습니다. 많은 변화와 어려움에서 이겨내고 싶습니다. 뭐 대단한 어려움이겠습니까?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게임인데 지레 겁먹고 포기하고 안 하고 하다가 하반기를 허송세월하는 것은 너무 아까울 것 같습니다. 저 최사범과 함께 우리 하반기에는 새로운 목표와 다짐을 가지고 한번 나도 좀 추스려 보세요. 내 생활이 지금 합당한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 합당한가? 한번 세보고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을 정말 내가 효율적으로 잘 아껴서 쓰고 있는지, 시간은 금이라는데 금 다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남 퍼다 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봅시다. 2023년 하반기는 우리 조금 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합니다. 경금과 갑목이라는 글자가 우리 태과불급이라고 하는 병약 중에 약신에 대표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들이 그 안에 숨어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3년 하반기도 저 최사범과 함께 열심히 건승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